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에 대해서 참정권을 허용합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허용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국힘당에서는 지금 반중 혐중 여론에 편승해서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통계에 보면 거의 영향 미치는 투표율도 뭐 5%도 안 되고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통계까지는 통계를 썼나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전체 유권자의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영주권이 있고 3년 이상 체류해야 되고 나이는 18세 이상인 외국인한테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상되는 사람이 만 몇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도 안 미치는데 국힘당에서는 이제 혐중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서 막 과장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막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실제 국회의원 투표권도 없습니다. 지방자치 의원들에 대한 투표권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제 일본인한테도 주는데 거꾸로 일본 내에서는 일본인은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뭐 수상선거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제1동포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제 일본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본인들의 배타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단 내에서는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총령 같은 경우는 지방 참정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였고 민단은 지방 참정권 운동을 벌였고요. 또 제1동포 중에서 지금 교토에서 지금 연세가 많지만 한창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오히려 일본을 귀화해서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오히려 그 제1동포의 권익을 신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극소수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국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국적 상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22살이 될 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생일 전까지 하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바뀌어 가지고 65세가 넘어가면 이주 국적이 허용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적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 보면, 인하된 어느 교수가 막 주장한 게, 화교들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는, 화교들한 차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우리가 재외동포들이 일본에서 받는 차별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똑같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외동포들은 일본 식민지 때 이산으로 들어간 거죠. 디아스포라로 간 분들이고 사실은 화교들은 난민입니다. 사실 난민. 다시 말하면 식민지 지배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죠.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건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또 우리는 그나마 참정권을 주는데 저기는 안 주죠. 일본은 안 주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은 외국인도 의무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근데 다만 한국에서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해외에 나갔을 땐 그 나라에 안 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죠. 외국인도 의무가입인데 체류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차 이게 지금 또 이제 국힘당에서 난리치는 부분이 이 의료보험입니다. 근데 그런 요소가 약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외동포들이 특히 이제 뭐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취업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막대 수술 받고 그래가지고 값싼 가격으로 의료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좀 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뭐 어느 나라나 다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외동포 문제 할 때 이렇게까지 깊이 잘 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사실 이거 더 정밀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대략적인 맛보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문제입니다. 이 교육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민족 의식인데 재외동포들은 같은 핏줄로 의식하는 부분이 21%.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비슷하다, 정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19%, 15%. 타민족과의 접촉을 통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겠다는 게 뭐 9%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통계는 참고로는 2012년, 벌써 10년 전 겁니다. 이건 제가 통계할 수 없고 이게 학자들이 그때 한 거를
나름대로 조사하다 보니까 좀 연도는 최신 거를 제가 하지 못했고요. 조선 조국만 해도 역시 이제 언어나 문화가 이제 그 50% 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려 사람. 사실은 그들은 스스로 고려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고려인이라고 불러가지고 하는데 스스로는 고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 한국에서 고려인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들도 고려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원래는 스스로 부를 때는 고려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같은 문화, 같은 핏줄, 생활 습관. 그래서 고려인들이 더, 왜냐면 거기 러시아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강하다는 거죠. 조선족만 해도 분리된 생활하지만 얼른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정체성이 좀 약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한국교육원이라고 제가 총영사를 했을 때도 오사카, 교토, 나라에 각각 교육원이 하나 있었고요. 민족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학교는 주로 교육원이나 문화원에서 이제 개설한 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학교가 있고 일본에는 한글학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일본 학교에 한글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제일동포의 투쟁의 결과로 나온 게 있는데 또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관할 부서도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독일이 이제 문화 차원에서 독일 문화원에 보면 괴테학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공자학원이라는 걸 만든 거, 그걸 흉내내서 만든 게 이제 세종학당입니다. 세종학당은 공식적으로는 그 자체가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그 교육부나 외교부가 하고 있는 그 외교 시설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라별로 차이가 쭉 있고요.